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 휴가지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본격적인 피서 절정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강릉 경포와 속초해 수욕장은 야간 개장해 밤에도 더위를 식힐 수 있다고 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작은 금강산을 보는 것 같다는 맑은 계곡에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도 계곡물은 더위를 잊을 만큼 시원하고 물놀이 후에는 일행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나오니까 뭐 일단 계곡물이 되게 시원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처럼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은 주문진 해수욕장에서는 맨손 조개잡이가 한창입니다. 투명한 물 속에서 저마다 방법으로 조개를 찾다 보면 각자 그물망이 어느새 묵직하게 채워집니다. 시식 코너로 가서 잡은 조개를 펼치면 즉석에서 익히고 맛볼 수 있어 재미를 더합니다. 수심이 낮아가지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놀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 게다가 맑고 되게 푸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와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경포해수욕장 오리바위에 설치된 다이빙대는 짜릿한 스릴과 함께 더위를 날리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백사장 한쪽에 설치된 해수풀장 놀이터는 어린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 제격입니다. 밤까지 열기가 이어지는 동해안, 운영시간도 밤 9시까지 연장됐습니다. 피서 절정기에 접어들면서 개장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해수욕장을 찾은 가운데 강릉 경포와 속초해수욕장이 야간 개장해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탑이 밝은 불을 밝혀 밤바다에 내린 어둠을 밀어내고 한때 빗방울이 지나간 한산한 백사장에는 피서객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수영 시간이 넉넉해진 만큼 안전관리 요원도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바닷물도 굉장히 시원하고 뭐 해가 졌는데도 불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나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경포호수 특설무대에서는 전국 버스킹대회 결선무대가 열려 청년 음악인들의 열정에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속초해수욕장도 중앙통로 150m 구간에서 밤 9시까지 야간 수영이 가능하고 문화공연 행사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면서 강독성 해파리 출현이 계속되고 있어 낮에도 밤에도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